안녕하세요. 이종님 스타일 채널의 이종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매실 장아찌 만드는 거를 영상으로 올려드렸는데요. 사람마다 이제 담는 방법이 다 틀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해왔었던 거랑 또 다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질문이 참 많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여러분들이 그 질문하신 내용들, 그런 방법들을 오늘 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매실 장아찌 알려드렸죠. 5kg의 매실을 씨 빼면 4kg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동량의 4kg의 설탕이 들어가는데 너무 달지 않아도 돼서 제가 4kg 아니고 3kg 500을 썼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지금 설탕과 그리고 소금이 들어갔죠, 장아찌는. 청에는 소금이 안 들어가지만 4kg 분량의 소금은 두 숟가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만들 때도 반이어서 2kg라서 제가 한 숟가락을 썼는데 이 4kg면은 소금은 두 스푼만 넣으시면 되니까 그거는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버무려서 하루 정도 뒀잖아요. 하루를 두어서 설탕을 녹이라고 했죠. 그럴 때 오픈하는 게 아니라 뭐 랩을 씌우든 뚜껑을 덮든 공기가 접촉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하루를 두면 설탕이 많이 녹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설탕을 녹여서 지금 이게 2주 정도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저장을 하셔도 되는데 장아찌는 좀 짱짱해야 맛있기 때문에 이 국물은 나중에 버리는 게 아니라 제가 활용을 하려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무름돌 빼시고 1년 정도 하려면 국물이 많은 상태보다는 자작하게 하는 게 더 오래 보관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2주 지난 다음에 이제 다시 통에다가 이렇게 옮겨 담습니다. 아, 지금 2주 됐는데 아주 꼬들꼬들하게 지금 쪼글쪼글하게 지금 잘 됐습니다. 네. 이 국물을 다 붓지 마시고요. 이렇게 우리 장아찌 할 때 국물 많이 안 생겨도 장아찌를 하시잖아요. 지금 3컵 정도? 그 정도만 이렇게 넣으셔서 그래서 지금도 여기 보면 거의 다 자작자작하게 이렇게 됐지요. 이렇게 되셨으면은 여기에 설탕을 위에만 이렇게 덮으셔서 김치냉장고나 그냥 냉장고에다가 하셔도 되는데요. 김치 냉장고가 더 오래도록 1년 정도 보관을 하려면 그게 더 좋더라고요. 지금 설탕이 조금 더 추가되는 거는 괜찮아요. 지금 보시면 설탕이 저는 원당을 썼지요. 지난번에 원당 쓴 이유가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됐던데 이 원당은 정제하지 않은 설탕이잖아요. 훨씬 더 덜 달고 그리고 당지수도 설탕의 반밖에는 안 되고 그리고 영양도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덮으신 다음에 이것도 누름 이런 게 있으면은 다시 이렇게 눌러주시면 더 좋지요. 네. 이 상태로 해서 이제 김치냉장고에다 넣어두시면 1년 동안 이제 아주 상하지 않고 곰팡이 나지 않고 아닥아닥한 매실청 장아찌를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치냉장고에다 보관하지 않고 그냥 하실 때는 이 국물을 조금 더 자작하게 해서 넣어주셔야 곰팡이가 안 생기고 그렇게 잘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매실 장아찌를 보관하는 방법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청 그다음에 장아찌를 따로 했잖아요. 어떤 분은 그냥 장아찌만 해가지고 나중에 이거를 청으로 드셔도 되지 않느냐고 또 질문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따로 안 하실 경우에는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2주 돼가지고 했기 때문에 완전히 다 안 우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청이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짱짱한 부분들은 장아찌로 드시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물르거나 으깨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 골라내셔서 이렇게 해서 장아찌를 지금 이제 장아찌 담으면 이 매실의 맛있는 맛들이 우러나온 이 청이 있죠. 그래서 이 청을 2주 돼서 이렇게 갈라놨는데 이거를 그냥 하시는 것보다는 여기에 매실이 조금 더 있으면 훨씬 더 매실청으로 진한 맛이 나니까 그래서 짝짱하지 않은 거를 여기다 좀 덜어놓으셨다가 이거 자체로 보관하시면 매실청이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여기에 소금이 약간 들어갔지만 상관없습니다. 매실청이라도.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로만 장아찌를 하셨을 경우에는 나머지 요 국물과
짜투리 이런 것들을 넣어서 계속 보관하셔서 청으로 드시면 돼요. 매실청을 별도로 담으신 분들은 지금 이거 우리 2주 전에 매실청 담는 거 설명드렸잖아요. 이거 그냥 부어서 청 담그신 데다가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보관할 때에 보통 청 담글 때에 제 스타일처럼 이렇게 설탕을 녹였을 경우가 아니고 보통 켜켜로 할 때는 공기 접촉을 덜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위에다가 설탕을 덮어서 보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완전히 지금 설탕이 녹았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제가 간장 담글 때에 그 장 담글 때에 사용했던 이게 대나무거든요. 이렇게 좀 깔아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뭐 대나무 같은 걸로 좀 이렇게 눌러 주시든지 네 예. 집에 이렇게 눌러질 수 있는 그 이 국물에 잠겨질 수 있도록만 이렇게 하시면 저는 다 녹였기 때문에 설탕을 더 넣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보관을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매실청 담글 때 제가 뚜껑을 이렇게 꼭 완전히 밀폐해서 닫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열어놓으라는 상태가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닫되 이걸 왜 더 많이 꽉 돌리면 완전 밀폐가 되잖아요. 완전 밀폐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영상 보시고 질문하신 분들 중에는 그래도 공기가 통하면 안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완전 밀봉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닫되 완전 밀봉을 하지 않으셔도 이게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발효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설탕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게 숙성이 되는 동안에 미세하게 공기 들어가는 거는 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 밀폐는 안 하셔도 된다라는 의미로 너무 꼭 닫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런 그 청이나 장아찌 담글 때 저희가 항상 온기를 썼잖아요. 이 항아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미세하게 공기가 들어가요. 물은 안 들어가지만 항아리 다 담으실 때는 재료 다 넣으셔서 여기에 이렇게 비닐로 이거를 꽉 이렇게 항아리 다 담으시는 거는 이게 냉장고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깥에다가 보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단맛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끼거나 그럴 수도 있거든요. 밀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숨을 쉬기 때문에 공기가 미세하게 아주 적게라도 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이거를 봉을 하셔도.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뚜껑을 닫아서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늘진 데다가 바람이 잘 통하는 데다가 두시면 돼요. 청은 꼭 냉장고에 안 들어가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언제부터 드시는 것이 좋으냐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 매실청 같은 경우는 씨를 안 뺀 경우에는 이제 3개월 정도 됐을 때에 그 씨 속에 있는 그 아미그달린이라고 하는 그런 독성 성분이 가장 3개월 됐을 때에 많이 이렇게 용출이 돼서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걸르실 때에 3개월 있다가 걸르시면은 너무 또 이 매실에 그런 맛들이 다 우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3개월 있다가 걸르지 마시고 매실청 같은 경우는 적어도 1년 정도는 기다리셔야 이 안에 매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유기산 각종 많은 그런 성분들이 또 독특한 또 맛과 함께 어우러지니까 1년 정도 기다리셨다가 내년부터 맛있게 음식에다도 넣으시고 음료로도 타서 드시고 또 뭐 배탈 나거나 식중독에 걸렸을 때 이거 한 숟가락 딱 드시면 해결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1년 있다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장아찌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 되시면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3개월 정도서부터 드시고 뭐 1년 정도 김치냉장고에서 보관하면 쨍쨍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까 이 장아찌는 3개월 있다가 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질문도 해주시고 궁금해 하시는 거 또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이 좀 부족해서 오늘 이제 별도로
이제 매실청, 매실장아찌 보관하고 담는 법들을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질문해 주시니까 제가 일일이 다 답변 달면서 너무 뿌듯하고 또 저희 영상 보시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소통할 수 있어서 정말 바쁘게 시간 보냈지만 저도 굉장히 즐거웠고요. 또 여러분들의 그 질문 속에 저도 배우는 것도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더 좋은 정보를 또 영상에 올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종립 스타일 채널 보시는 분들은 궁금한 거 있으면은 항상 질문하시고 함께 이렇게 소통하고 이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요리도 인생도 이종립처럼 이종립 스타일 채널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세요.